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8일입니다. 자, 토요일이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저 기다리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야방도대 나왔습니다. 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닥에 쫙. 야, 여기가 말도 못해요. 이게 얼어가지고. 저기 물 빠지면은 바닥 석축구일 때는 낚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 채비가 걸리면 내려가다가 낙상 사고 나니까 이런 악조건이니까 물 빠지기 전에 오늘 원투 세 대를 던져가지고 저 방둥어 세 마리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1월 20일 날 낚시하고 오늘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자 팔 운동 좀 간단하게 워밍업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대를 한번 캐스팅 하겠습니다. 어머.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 낚시 오시면 처음부터 큰 거 잡으면 나중에 큰 거 잡았다가 나중에 작은 거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렇게 작은 걸 잡은 다음에 큰 걸 잡아요. 네, 어떤 쾌감이 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바로 방생할게요. 엄마나 아빠 데리고 오라고 하면 예, 틀림없이 데리고 올 거예요. 요거 방생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생할게요. 자, 엄마나 아빠 데리고 와. 미끄러워서 살포시 못한다. 좀 떨어질 때 아파도 이해해. 뭐라고? 뭐 아파도 상관없고 살려만 달라고? 알았어요. 자, 잘 가라! 오, 그건 좀 CR이 되네요. 오늘 1월 28일 날 두 마리째입니다. 야, 요거 그새 아까 조금 아까 방생했더니 지 엄마나 아빠 저 데리고 오라 했더니 야, 너 아까 걔 방생해준 엄마나 아빠 아니잖아. 뭐라고? 형이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점심을 김밥을 했습니다. 이거 김밥 안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사온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김밥. 오늘은 김밥. 야외에서 먹으니까 김밥 죽입니다, 죽여. 끝내줘요. 자, 오늘 현재까지 두 마리 잡았고요. 오늘 세 마리 목표하는데 세 마리 잡으면 절대 집에 안 갑니다. 조금 더 잡아보고 이따가 이제 악조건이 되면 그때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아, 맛있다. 김밥 맛있네요. 물을 저를 만든 거예요. 구수하네요. 구수하고 짭짤하네요. 무밖에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무밖에 원래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근데 그거 그 밑에도 좀 들어주세요.
저희 여기서 구라 치시면 격자 부릅니다. 여 밑에 나 호빵도 있습니다. 야, 딱 세 개! 어떻게 알고, 세 개! 야, 어떻게 50자 알고, 세 개 딱 갖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 아까 이제 그 한 2시까지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제대로 먹방 준비 안 해오고, 그냥 요것만 먹고, 그냥 낚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날이 지금은 괜찮은데, 이따 저녁에는 바람이 파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 바람 갖고는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추위에 엄청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바람 불 때도 엄청 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아. 킥보드님 소개를 시켜주셔야죠. 어쩌다 혼자 논다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실 때 같이 한번 식들 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같이 이제 앞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속에서 킥보드님 열정을 많이 봤는데요. 오늘 바로 옆에서 직관하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무 만든 건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소하고 무 아니고 다른 거 들어. 아니야, 무에 그냥 무만. 그냥 무만이에요, 오리지널. 진짜 맛있다, 이거. 졸립니다. 어우, 흐려지는 거 봐. 좋습니다. 여기 석축은 쉬면 안 돼요. 밤을 감으실 때. 여기 바닥 석축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쉬면 안 됩니다, 이거.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네요. 1월 28일 날 오늘 세 마리째입니다. 세 마리째. 오늘 세 마리째 목표 달성 벌써 끝났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와, 커요. 오. 자, 1월 28일 날, 자, 야간에도 역시, 방동호는 나옵니다.
그 제가 근무하는데 그 옆에 회사 그 아저씨가 저한테 유튜브 할 때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라고 사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짱이에요. 자, 1월 28일 시아방조제에 와서 주간서부터 야간까지 낚시를 해봤습니다. 주간에 망둥어 3마리 잡아서 저 한 마리는 방생하고 두 마리는 팬분 드렸고요. 야간에 3마리 잡아서 오늘 6마리 잡았는데요. 너무 춥고 바람도 너무 많이 벌고 그 파도도 굉장히 쳐가지고 더 이상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철수하고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